Okay, BNJ English Institute students, BNJ 영어학원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문법을 there is, there are 이 구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할때 there is, there are는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그런 문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be going to 했었고, 이제 오늘은 there is, there are를 공부할 건데, there is는 무슨 뜻입니까? There is랑 그러면 there is랑 there are는 의미가 같습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Sorry, 뭐뭐가 있다. 책이 있다. 책들이 있다. TV가 있다. 학생들이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구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단수 명사. 그 다음에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이게 두개 차이예요. 아,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 명수가 아니라 명사. 단수 명사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온다. there are 다음에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뭐가 있다라는 게 있는 반면에, 뭐뭐가 없다.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there is, there are 다음에 바로 there is 혹은 are 다음에 바로 not만 붙여주면 돼요. 왜?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만 붙여주기 때문에 there is not or there are not 이렇게 바로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듭니까? is 혹은 are과 there만 자리 바꿔주면 돼요. is or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are there 따라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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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is와 are과 there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there is,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단수 명사가 there is고 복수 명사는 there are가 온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 있고 부정문은 not이 뒤에 온다. 비동사 뒤에 not만 위치를 해주면 부정문이 된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is, are 혹은 there is 를 만약 예문을 들때 there is가 있을 때 is와 there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 are과 there 자리만 바꿔줘서 is there 혹은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요거만 알고 문제의 서술형 영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Okay, let's do this. Number 13 보면 알맞은 비동사를 쓰여 there 띠리리 a bed. a bed는 뭐야? 단수 명사네요. 단수 명사기 때문에 is가 되죠. There is a bed in Jesus' room. 지수의 방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a bed. 왜? a bed가 단수기 때문에 is가 왔다. 왜냐면 there blah blah two cats. 여기는 복수네요. 두 마리의 고양이가 on the table. 테이블에 있다. There are two cats on the table. 이래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There, blah, blah, a pencil. 펜슬이 왔기 때문에 is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뒤를 끝까지 봐야 돼. And an eraser. 두개 이상이 왔죠.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그럼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are 복수기 때문에 are이 와줘야 돼요. There are a pencil and an eraser. 여기 a pencil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돼. a pencil and an eraser 이 되기 때문에 두개 이상. 그래서 뭐다? already 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네요. 이건 그냥 문장입니다. 영작하는 문장이야.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정원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다. 일단 뭐뭐가 있다가 와야 돼. 그러면 there are부터 와야 되겠네. There are 왔어. There isn't, there aren't 어떻게 구별해? 많은 나무들이잖아. 그러면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많은이 뭐야? many. 나무들, trees 이렇게 나오죠. There are many trees. 정원에는 뭐뭐에는 in the garden 이러면 되겠죠. In the garden 이렇게 문장을 해주면 되겠죠.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in the garden 정원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교실에는 학생이 있다. 학생이 한 명을 말하는 거네. 그러면 뭐 와야 돼? They're right. They're is가 와야 되겠죠. There is 학생 a student. A student 어디에? 교실에. In the classroom. 이러면 되겠죠.
There is a student in a classroom. 여기서 a student이기 때문에 there is가 왔다. 그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라. There is many people in the theater. 여기에 보면 many people이야. Many people은 복수 명사죠. 그러면 is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됩니까? are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theater. 다 같이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theater. 이래야 돼요. 왜? people이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19번, number 19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number 19. There are a swimming pool in this hotel. 호텔. 이 호텔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A swimming pool이죠. 단수 명사네. 근데 are이 아니라, 그렇죠. is로 바꿔줘야 되죠. 요거는 너무 쉽다, 그죠? There is a swimming pool.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swimming pool.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게 의미가 같도록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해라. Park there 주고요. 공원에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다. 이거 완전 시곤죽 먹기죠. 뭐뭐가 있다? There이야. 맞나? There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마리의 강아지. 복수죠. 그러면 is야, are야? Are. There are 두 마리. Two dogs. 이러면 되겠죠. 어디에? 공원에. In the park. 이러면 되겠죠. There are two dogs in the park.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two dogs in the park. 자, 그 다음에 의미가 같도록 핑크에 알맞은 말을 써라.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다. Children은 아이들이라는 복수예요. 복수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There are이 와야 되겠네. There are children in the playground. 이래주면 되겠고. 한 개가 있다. 창문 한 개가 있다. 뭐가 됩니까? There is가 오면 되겠죠. There is a window on the wall. 벽에는 창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is를 구문을 이용하여 완성을 응용해서 Excuse me, a po blah blah, a post office near here. 이 주변에 우체국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 부정 의문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There is, there are를 be 동사와 their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했죠. 그러면 is there 혹은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A police office입니다. 그럼 뭐예요? 단수지. 그럼 뭐가 됩니까? Is there a post office? 이러면 되겠죠. Yes, 있어. 이러면 뭐라면 되겠습니까? There is. 이러면 되겠죠. Oh, yes, there is. Go straight two blocks. Go straight two blocks. 이러면 되겠죠. 저기 두 블록만 가봐봐. 이러면 되겠죠. 그럼 보자. Number 25. Blah blah zebras in the zoo. 여기 이 동물원에 zebra 뭐예요? 얼룩말들. 얼룩말들이 있습니까? 여기 zebras라고 해서 복수네요. 복수 그러면 뭐뭐가 있니라고 물어야 되나? Are there 이러면 되겠죠. Are there zebras? No. 없어. 없어. 뭐라고 해야 돼요? There aren't. Sorry. There aren't 이러면 되겠죠. 없어. 없는데. 오직 그냥 just elephants. 코끼리들만 있다. There are just elephants 이래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문제는 일단 서술형은 다 문만 해봤고 한 개만 문장 더 만들어 볼까요? 세 권의 책이 의자 위에 있다. 이거 해볼게요. 뭐뭐가 있다. There is냐, there are냐? There are죠. 왜? 세 권의 책이니까. There are three books. 어디에? 책상, 의자 위에. 뭐뭐 위에? On the chair. 이러면 되겠죠. On the chai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There is, there are는 딱 짚어드릴게.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가 있고, There is not, there are not. 여기에서는, 의문문, 부정문에서는 그냥 be 동사 뒤에 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is there 혹은 are there. 비동사와 there 위치만 바꿔줘서 is there a cafe in the street? 카페가 있습니까? 거리에는 are there any books? Are there three books in your store? 네 가게에는 세 권의 책이 있니? 이런 것처럼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there is, there are 구문까지 문법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BJ English Institute의 도미닉이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